자, 기본적으로 개념이가 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 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자, 돼지, 토끼, 이 양은, 예, 우리가 1일에서 7일 위에다 조금 더 표를 만들려면 약간 위로 써서 1일에서 7일 사이에는 달이 조금씩 찬다? 목 운동이죠. 그죠? 목 운동. 그 다음에 8일에서 15일, 무슨 운동? 아, 운동. 그 다음에 16일에서 22일까지는 금 운동. 그 다음에 23일에서 금음. 금음은 수 운동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칸을 질러 본다면, 칸을 질러 본다면, 어떻게 한다? 아, 이제, 아, 이게 돼지 토끼 양이 목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 시기가 언제요? 자기의 고유의 운동이 가장 활발해질 때는 언제요? 얘기해요, 얘기해요. 앞에 그죠, 그죠? 네, 목 운동이 활발해질 때는 활동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화된다. 네, 그래서 이때는 뭐다? 내가 주인공이라 내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네, 일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떻게 목적 달성이 수월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싫어도 주인공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싫어도 주인공을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기니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고달파지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화운동은 아까 앞부분에서 하루하루 일진 다룰 때 제가 그 해드렸죠. 하루하루 일진 다룰 때 예, 하는 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고 났으니 역할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이제 서서히 약화되겠죠. 그죠? 예. 서서히 예, 약해진다. 서서히 약해진다. 자, 그 다음에 금운동이 이제 16일에서 20일 사이에 활발하게 진행될 때. 이때는, 예, 이게 봄 반대편 기운이 되죠, 그죠? 예, 봄의 반대편 기운이 예, 자꾸 오게 되니 어떻게 한다고 자기 활동이 크게 예, 위축이 되겠죠, 그죠? 위축이 되고. 요거 서서히 약화되는 거예요. 예, 서서히 약화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금음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운동? 이제 다시 활동성이 강화되기 위해서 서서히 예, 활동성이 예, 또 회복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3일에서 금음 사이는 어떻게 살아라? 예, 이제 머지하나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무엇이라고 해? 조금 기다리면서 힘을 비축하는 것이 좋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때는 16일에서 22일 사이에는 이 해묘미라고 하는 돼지 토끼 양이 목 운동을 하기에 너무 나쁘니 뭐예요? 주변에 적군이 많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추스리고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며 지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오히려 남이 만들어 놓은 일에 내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야 요거도 먹을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요거도 먹을 일이.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이루어 놓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그죠? 활동성이 이제 서서히 약화되니까 이게 너무 기울이 완만하게 해놓으면 좀 더 그림이 보기가 좋겠죠, 그죠? 서서히 약해지는 거니까 이때 어떻게 한다고 해? 이루었다고 경거망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뭔가 내가 이때 중심적인 역할이나 활동성을 강하게 해서 뭔가 부산물이 생기겠죠. 그 부산물이나 업적이 생겼을 때 자만은 뭐라고 해? 금물. 그죠? 그렇게 이제 저절로 뭐가 돼요? 아, 주간별로 운세가 저절로 해설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둔다면 아, 나는 뱀띠인데 뭐 어느 대체로 좀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형태로 또는 어느 주간을 주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럼 달력을 딱 보시라는 거예요. 달력을 딱 보시고 중요한 일이나 사람을 많이 만나서 볼 일을 볼 때는 어느 주간을 이용한다. 자, 어느 주간 1일에서 7일, 8일, 15일, 16일, 22일, 23일에서 금음. 그렇죠. 16일에서 22일 사이에 어떻게 돼요? 금운동이 강화되죠, 그죠? 금운동이 가장 강화돼서 사회적으로 사유축이라고 하는 인자가 띠 또는 띠의 활동력이
사회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죠. 사회적 확장. 사회적 확장되었을 때 여러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일이라든지 또 본인이 주동해야 된다든지 해결해야 될 일을 이때 도모하면은 월등히 수월하게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력 날짜를 보면서도 이제 거의 이제 자기가 언제 큰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또 언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초하루나 보름 날을 보통 이용해가지고 초하루나 보름 날을 이용해서 뭡니까? 보통 뭐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경우 있죠. 보통 종교적인 그 의식행위 중에서 보통 이 음력의 날짜를 하는 경우에는 뭐 초하루, 보름 이럴 때에 뭐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뭐 재례의식을 하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분기점이기 때문에 초하루하고 보름이 뭐예요? 기운이 바뀌는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죠? 금음에서 초하루로 넘어갈 때, 또 그 다음에 보름에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갈 때, 이럴 때가 중요한 기운의 변화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지에 동지 파축을 한다든지 내년에 새로운 기운을 좋게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삿된 기운이나 마의 기운을 드러내자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세시풍속이 생기는 것처럼 달 중에도 어떤 날에 초하루와 보름 이런 걸 이용해서 좋은 기운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가 이런 어떤 분기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쭉 하면 또 우리가 학습이나 훈련 왜 돼지 토끼 양만 해주고 왜 다른 건 안 해주느냐 하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바로 그냥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름날 개는 어느 주간에 가장 활동성이 강해지거나 중심 역할 된다. 요 화운동이 이루어지는 8일에서 15일 사이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6일에서 22일은 어떻게 해요? 활동성이나 운동성이 서서히 약해지겠죠. 예. 그 다음에 금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 활동성이 약해지겠죠. 그랬다가 다시 뭐예요? 화운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서서히 활동성이 강해지는 형태로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 예. 자, 여기는 이제 금운동을 또 한번 해봅시다. 예. 금운동은 자, 금운동이 왔을 때에 사유축이 16일에서 20일 사이에 가장 활동 요소가 좋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고 예. 활동이 서서히 약화되거나 둔화되고 그 다음에 둔화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한 형태로 상당 세월을 보내야 되겠죠? 예, 약한 형태로 상당 세월을 이렇게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약한 형태에서 어디로 예? 또 활동성이 강한 쪽으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요렇게 다시 연결되고 자, 그 다음에 원숭이 쥐용을 또 한번 봅시다. 원숭이 쥐용은 이 물기운이 물 또는 물운동이 가장 수운동이 가장 강해질 때 가장 활발해지겠죠. 자, 그 다음은 어디로 이쪽 넘어오겠죠. 이쪽에서 서서히 약해지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약해지는 화운동이 있을 때 가장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한 데서 다시 활동성이 강한 쪽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네 박자로 그죠? 네 박자로 오르고 내리고 약하고 오르고 다시 오르고 예. 이렇게 강 그 다음에 내리고 약 그 다음에 오르고 강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쿵짝쿵짝하는 거죠? 예. 네 박자로 그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춘화 추동이 우리 1년의 어떤 하나의 주기에서도 발생하듯이 한 달의 주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쪼개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띠마다 어떻게 해요? 활동성이 강해지는 주간도 있고 활동성이 또 약해지는 주간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지표를 자기 띠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좀 정리해 두셨다가 10분 활용하신다면 여러 가지 유용한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표 뭐 우리가 안 그래도 사실은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확장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해를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실제 우리 음력 날짜에서 우리가 목화금수를 지어왔기 때문에 실제 그 한 주 한 주의 그 날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양력 날짜가 뭐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나간다고 했을 때 음력 날짜는 또 어긋나 있겠죠, 그죠? 음력은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양력 5일날 시작해서 음력 1, 2, 3, 4, 5 이렇게 나가니까 어느 날부터 예, 아, 이날부터 목운동이 금음에서 초하루 넘어갈 때 이때부터 목운동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체로 이제 운기를 좀 강하게 활용을 하시려면 이런 그 운의 첫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그 유용합니다. 그래서 초하루나 초이틀 이때 어떤 운동이 목운동이 기본적으로 7일 동안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동안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무엇이 그 전에 것이 끝이 나는 기운 끝이 나준다는 거죠. 끝이 나면서 막 시작되는 기운이 시작될 때 이럴 때가 좀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보통 어느 날을 이용한다고 해. 이런 운이 막 첫 부분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럴 때를 이용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행운의 날짜 이날 뭐 날짜가 좋음 이렇게 그 운세에 설해서 쓸 때도 대체로 이런 그 운의 초기 부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일에서 어느 날까지에 약 한 3일 정도까지는 어떤 운동이 강할 것이다. 이때는 아주 순수한 목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의 기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쭉 연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4일에서 7일 사이에는 이제 목운동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물론 목운동을 하고 있지만 다음 화운동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봄이 시작됐다 하십시다. 초봄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봄이 석 달인 정월, 2월, 3월 이때를 우리가 흔히 봄으로 삼는데요. 그 봄의 그 고유의 작용, 그 목의 고유의 작용이 가장 활발해지는 것은 정월, 2월이에요. 그리고 2월달부터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만춘. 이제 봄이 무르익어버리면서 뭐가 와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요, 추워져요. 점점 더워짐으로써 그 다음 여름이 들어오기 위한 무슨 단계가 이루어져요? 예비 단계가 서서히 이루어지겠죠. 그럼으로써 그 목의 강렬한 기운이 조금은 약해진다는 거죠. 물론 이때까지 목의 운동이 남아는 있겠죠. 봄의 기운이 아주 무르익어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나 요 봄의 끝부분에 이르면은 이제 날씨가 막 자꾸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자꾸 더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화운동이 뭔가 이제 시작되는 여름이 시작되는 단계가 여기서부터 징조가 오겠죠, 그죠? 징조가 와버림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해? 이제 목의 기운이 조금씩 약하니까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도모한다든지 모사를 할 때 어떤 날짜를 이용하면 운의 이 첫 부분 있죠. 첫 부분 이런 부분을 그 이용해 가지고 일을 할 때 운세가 좀 강렬하게 작용해준다는 것이고 물론 이때라 하더라도 4, 5, 6, 7을 하더라도 주도권은 있습니다만 조금씩 역량이 좀 더디게 또는 약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가만히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이제 이게 뭐 원리도 그렇게 복잡한 원리가 아니죠, 그죠? 복잡한 원리가 아닌데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음양 운동이라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못 하니까 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띠인데
예를 들어서 닭띠와 무슨 거래를 한다고 칩시다. 닭띠하고 거래를 할 때, 자, 돼지띠하고 닭띠하고 거래를 할 때 이제 어느 주간을 주로 미팅을 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목적을 실현시키려면 언제 해야 되겠다? 언제 해야 되겠다? 내가 강하게 활동성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 한다면 어떻게 해요? 뱀, 닭, 소가 주도권이 약한 주간이 되죠, 그죠? 예, 이거 가르쳐 드리면 이거 또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 계시는데, 예, 이제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거꾸로, 이제 16일에서 20일에 금운동이 강해질 때, 예, 뱀, 닭, 소가 어떻게 나를 좀 만나자고 한다, 이거예요. 자, 이 만나자고 할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 그 뭔가 뱀, 닭, 소에게 주도권을 주고,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원하는 형태로 뭔가 거래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 생각 없이 뭐 전부 다 이익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 뭐, 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 그럼 전부 다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죠, 그죠?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면 이때 무엇이 생겨요, 이 시기에? 내가, 주도권을 쥐고 뭔가 해결하고자 하면은, 예, 닭띠가 뱀닭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예, 내 마음대로 못하겠죠, 그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주도권을 어느 정도 주었다가, 자, 그러면 이제 그날은 뭐 그렇게 해결을 못했다 칩시다. 못했다. 그럴 때 꼭 주도권을 주려고 하면 이때가 기다려야 되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다릴 수가 없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23일에서 금음 사이에, 예, 개인적인 운세는 어떻게 하고 있다? 서서히 오름세로 가고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뱀다 손은 어떻게 돼요? 강하게 자기 뜻을 뭔가, 이루는 운동을 하고 서서히 쇠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간을 이용하면서로 어떻게 돼요? 타협과 협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 네, 타협과 협상이 서서히 되겠죠, 그죠? 네, 또 내 말을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조금 들어주는 형태로 서서히 전환이 온다는 거죠. 네, 전환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과의 어떤 거래 관계라든지 또 연애사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애의 뭐 애정 문제를 이렇게 만들 때도,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만약에 부부라 칩시다. 이 돼지하고 닭하고. 예, 돼지하고 닭하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궁합을 따졌을 때는, 예, 상승 요소보다는 조금 부정적 요소가 많은 이유가, 돼지 토끼 양의 그 사회적인 활동성은 주로 목운동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뱀, 닭, 소는 금운동을 주로 만들어내니까 인생관이 비슷하다 안 하다. 예, 인생과 다르겠죠, 그죠? 인생과 다르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일이 발생하냐면 주로 그 시소 운세가 돼요. 예, 시소 운세로 이렇게, 여기도 보면 모양새가 보면 어떻게 돼요? 오를 때 내리고, 내릴 때 서서히 오르고, 내릴 때, 뭐예요? 내가 내릴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갈 때 서서히 내려가고, 이런 형태로 감으로써 서로 운동 방향이 어떻다고요? 반대가 되죠, 그죠? 시소처럼 내가 오르니 반대편은 내려가 있고, 내가 내려가니까 오르고 있고, 내가 바닥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가 올라가 있죠, 그죠? 꼭 시소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이거죠. 상당히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 부부로서 서로 조화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이냐. 그게 근본적으로 무엇이라는 걸, 예, 시소 운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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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 있으니, 반대 방향이 있으니, 어떻게 됐다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서방님이 열받았다. 예, 열받아가 막 뭔가 자기 고집을 그 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예를 들어 닭이, 예, 뭐 부인이라면, 이때 같이 열받아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예, 열받으면 반드시 부딪히겠죠, 그죠? 예, 열받지 말고 이때는 일단 피하고 볼 것. 예, 일단 피하고, 아, 나는 내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일단 내가 오늘은 엎드린다. 예, 작전상 후퇴. 예, 작전상 후퇴라 해야 됩니다.
그럼 작전상 무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 막 받았다가 이제 열이 슬슬 식는다 이거예요. 열에서 식으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제 내가 법을 차례가 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서히 힘을 비추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의지를 관철시킬 때는 이런 상승주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져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조건부로 결국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못해가지고요. 그죠? 못해가지고 열받을 때 같이 열받을까? 윤선이 어떻게 꺾여있는데 상대방이 열받아도 나도 열받으니까 서로 뭐예요? 예. 상대방이 골병이 안 들면 또 본인이 더 골병이 드는 거죠. 예. 안 먹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반대의 운동 방향을 가질 때 그 행동 방향 이런 것을 짜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한 칸 떨어지는 이런 것도 변화 양상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런 양상도 내가 오르니 상대방도 오르고 있고 내가 내릴 때 상대방이 많이 올라 있는 게 있죠. 이런 대지하고 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나 거래관계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해요. 같이 상승을 만들어낼 때가 있고 그 상승을 만들어낼 때가 있고 그것도 같이 하락을 만들어낼 때가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짓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일 때가 두 군데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아, 이틀은 4일이 있다면 4일이 있다면 이틀은 호흡이 좀 잘 맞는구나. 그 다음에 한 달이 있다면 어느 주간 동안은 약 보름 동안은 보름 동안은 뭐예요? 서로 호흡을 좀 잘 맞출 수가 있구나. 호흡을 잘 맞출 수가 있고 나머지 날은요. 호흡이 잘 안 맞겠죠. 그죠? 네, 호흡이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또 반대의 운동 방향으로서 서로 문제를 또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한 칸 떨어지면 다 그런 관계로서 조건부라도 완전 조건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호흡이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자, 그래서 좋았다가 지들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뭐 한 칸 떨어진 관계인데 이렇게 돼지 토끼 양과 번말개 또 번말개와 뱀닭송 이런 식으로 그다음 원숭이 쥐 용 다음은 누구냐 돼지 토끼 양이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한 칸 띠에 무리 지었으면 조건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띠가 이제 동일한 구조일 때는 대체로 상승과 하락이 비슷하게 감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좋을 때 같이 확 좋았다가, 그죠? 예. 안 좋을 때 같이 좀 안 좋은 것이, 이게 또 문제죠, 그죠? 예.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으니까, 이럴 때에, 예, 기본적으로 두기는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근데, 같이 하락을 만났을 때, 이럴 때가, 어떤 흐름에, 예, 서로, 위로의 수단을 서로 주더라도, 한쪽에 좀 좋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예, 이때, 하락기에 인간관계에서 침체 국면이 잘 발생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그래서 사실은 잘 이제 확장해가지고 이용하시면 사실은 인간관계 면에서도 상당히 처세라든지 어떤 일을 달성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뭐, 우리가 그 사람 만난 그 사람하고 음력 날짜만 알더라도 아,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7일날 음력 17일날 만난 뱀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미 뭐예요? 이 날짜에서 이미 힌트를 주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아, 이런 원리로서 주간 운세가 분석되는구나 참 잘하시고 개인적인 것은 해당하는 걸 두시고 잘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일을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뭐 더 복잡한 원리는 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욕심내고 또 다음 시간 또 좋은 소재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